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여기에 이 탑조명을 이용을 해서 빛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파라마운트 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파라마운트 라이팅은요. 빛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또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서 보통 뷰티 촬영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 이외에도 키라이트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라이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파라마운트 라이팅을 위해서는 어떤 세팅을 해야 되고 또 세팅에 따라서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마운트로 뷰티 촬영을 연출하기 위해서 여기 석고상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붐스탠드가 준비됐다 하면은요, 거기에 SMDB P500 조명을 연결을 해 놓았고요. 여기에 뷰티 디시나 소프트박스를 연결해서 위에서 아래로 촬영을 하면 되겠죠. 제가 소프트박스를 준비해서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소프트박스가 부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천장 끝까지 올려서 촬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천장까지 올려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최대한 천장 끝까지 라이팅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 위로 세팅을 해 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천장의 높이가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조명 밑에 소프트박스를 설치하니까 천장 끝까지 올려도 높이가 이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하면은 이 머리 부분이 너무 밝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이 들게 됩니다. 이 탑 조명은 인물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로 촬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새로운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 SMDB의 신제품 플립 바운스 44인치입니다. 자, 가방을 열면요. 이 안에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자, 꺼내 보면은 플립 소프트박스하고 같은 디자인인데요. 색깔이 좀 독특하죠? 제가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소프트박스에 비해서 훨씬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펼쳐지네요. 자,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제 보이실 텐데요. 형태는 소프트박스하고 같이 생겼는데 이 원단이 다르게 위치를 했네요. 보통은 이 검은색 은박 원단이 이 바깥쪽에 위치를 하고 이 안쪽에는 이 하얀색 디퓨저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조명을 사용하면은 빛이 이 앞쪽으로 나가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들의 상식인데요. 이 제품은 그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을 사용하면은 이 안에 있는 은박에 빛이 반사가 돼서 이 뒤쪽으로 빛이 확산이 되는 것이죠. 원래 발광면이 이 평평한 게 기본적인데요. 발광면이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품인 젠볼하고도 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젠볼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박스의 앞쪽에 둥글게 디퓨저를 만들어서 부피가 큰 데 반해서요. 이 제품은 부피가 젠볼에 비해서 반밖에 되지 않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치 또한 젠볼보다 원터치로 설치되기 때문에 훨씬 설치도 빨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보통 소프트박스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밑으로 조명이 설치가 되겠지만 이 바운스 제품은요 반대로 조명이 위로 가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의 위치를 반대로 바꿔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립 바운스 제품을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치가 되었는데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천정 위까지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선정위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자, 설치를 완료하고 보니까 아까 같은 경우엔 소프트박스는 한 뼘 정도밖에 여유 공간이 없었지만 지금은 여유 공간이 꽤 많이 생긴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을 하면서 어떠한 이미지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실내에서 촬영하는 경우는요, 야외와 달리 조명의 빛만으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보통 이런 실내에는 천정에 뭐 형광등이라든지 뭐 LED 등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우리는 그런 등을 이용하지 않고 조명으로만 빛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세팅을 언더로 촬영을 해서 기존에 있는 실내에 이 잡빛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빛들을 다 제거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세팅과 비슷하게 촬영을 해볼 예정인데요. M모드에 놓으시고 ISO는 100, 셔터 스피드는 125에서 160 정도에 맞추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심도가 보장이 되는 5.6 정도에 놓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미지는 완전히 새카만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조명을 켜서 노출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을 켜고요. 광량은 16분의 1 정도의 광량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광량이 부족하면은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자, 촬영을 마쳤습니다. 지금 광량은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광량을 좀 더 높여 보겠습니다. 8분의 1 정도로 한번 촬영을 해보죠. 자, 8분의 1 정도로 촬영을 하니까 어느 정도 광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파라마운트 조명을 사용하면은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지 보시면 이미지가 좀 강하죠. 그 이유는 조명의 위치 때문인데요. 지금 조명의 위치가 이 모델의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 바로 위에 조명이 세팅이 되면요, 그림자가 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부드럽지 못한 사진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이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요, 이 조명의 위치를 모델의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또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미지보다 확실히 부드러워진 게 느껴지죠. 훨씬 자연스럽고 얼굴이 화사하게 보이는데 이 조명의 위치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 밑이나 코 밑, 턱 밑에 그림자가 아직도 진하게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런 그림자는 밑에 반사판 등을 이용해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번 반사판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반사판으로 쓸 제품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폼보드인데요. 한쪽은 검은색, 한쪽은 하얀색. 제가 사이즈를 반으로 잘라서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 폼보드를 이용해서 반사판 역할이 어떤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폼보드를 설치했고요.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확인해 보시면은 아까보다 그림자가 훨씬 부드럽게 지워진 것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반사판을 이용을 해서 조명 하나만 있어도 뷰티 촬영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라이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트 커튼입니다. 자, 이렇게 겉표면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안쪽은 은색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은 벨크로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제품의 끝단 벨크로에 부착을 해 주시면은 커튼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제품은 왜 필요한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확산각이 굉장히 넓은 제품에서는요, 빛이 넓게 퍼져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 시 지속광을 연결을 해 놓고 촬영을 하면은 사람들이 움직이더라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빛이 퍼져 있기 때문에 촬영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긴 하지만 비추지 않아야 할 곳도 비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춰지지 말아야 하는 곳에
조명이 비춰질 경우에는 이 커튼을 이용을 해서 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빛이 닿지 않는 사각에 빛을 넣어줄 수 있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까 같은 반사판 역할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요. 배경지로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이트 커튼을 이용을 해서 반사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명을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이 벨크로가 있는 쪽을 소프트 박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착이 됐는데 지금 천정이 낮기 때문에 길이가 너무 길어졌죠? 이럴 때에는 이 커튼의 사이즈를 줄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집게를 준비해서 필요한 만큼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접어주신 후에 다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네요. 그럼 촬영을 해보고 먼저 사진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진이 나왔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물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처음에 플립 바운스 44인치만으로 촬영을 했을 때는 그림자 때문에 약간 강한 느낌의 이미지가 나왔었고, 두 번째로 반사판을 이용해서 이미지가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이 반사판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빛이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라이트 커튼을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화사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강의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조명 장비와 강의를 가지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토그래퍼 파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